안녕하세요. 인생케어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정보는 귀리인데요. 귀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곡물 중 하나로 곡물의 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미국 타임즈에서는 유일하게 곡물 귀리를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할 만큼 영양면이나 효능에서 인정받는 곡물입니다. 귀리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고 탄수화물과 무기질,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귀리의 가장 큰 효능으로 떠오르는 것은 다이어트인데요. 귀리의 영양 성분은 칼로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귀리는 식이 섬유는 많지만 지방 함량이 적은 편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귀리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효과적인 훌륭한 곡물이 되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리를 다이어트식으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꿀팁 요리 정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귀리에 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리는 영양분이 많은 만큼 효능도 아주 많은데요. 귀리의 대표적인 효능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혈당 조절인데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자료에 의하면 귀리 속 풍부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정도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감소 및 심혈관계 건강에도 귀리에 함유된 섬유질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며 혈압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숙면인데요. 귀리 속 멜라토닌과 비타민 D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데 멜라토닌 성분은 수면 주기를 일정하게 맞춰주어 잠을 잘잘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귀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섬유질은 위가 음식을 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늦춰줌으로써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추가 섭취를 막아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귀리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은 식욕을 줄이고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 비만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빈혈 예방인데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귀리는 몸의 세포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비타민으로 비타민 B는 여성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적혈구 생산을 도와 빈혈을 예방하고 유방암이나 자궁 경부암을 예방해줍니다. 호르몬 분비도 원활하게 도와주어서 갱년기 이후 여성 우울증을 극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귀리에는 아베난스라마드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한데요. 미국 국립연구소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성분은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활동을 억제하여 염증 분자를 줄이고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는 뇌가 행동장애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피부 미용입니다. 귀리를 곱게 갈아 만든 콜로이드 오트밀의 경우 아주 오래전부터 각종 피부 트러블로 인한 가려움증이나 자극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미국 식약청에서 콜로이드 오트밀을 피부 보호 성분으로 승인하였으며 시중에는 콜로이드 오트밀을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첨가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리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귀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리를 볶아서 부수거나 납작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오트밀인데요. 귀리는 가공 정도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곱게 갈아서 정제된 상태로 먹는 탄수화물, 즉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제되는 과정에서 섬유소가 다 파괴되어서 섭취 시 혈중 포도당 농도를 급격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섭취 시 포도당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의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급격한 포도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분비시켜 지방을 과도하게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귀리도 가공 정도에 따라 좋은 탄수화물 또는 나쁜 탄수화물이 될수 있습니다. 가공 정도에 따른 귀리 종류는 다양하지만 하버드 공중보건학교에서는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먹을 수 없는 외피만 제거한 통귀리, 강철 칼날로 2개에서 3개 작은 조각으로 자른 스틸 컷 귀리, 맷돌로 갈아서 죽 같은 질감을 내는 스코틀랜드 귀리, 귀리를 쪄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건조한 압착 귀리, 물을 쉽게 흡수하고 빨리 요리할 수 있도록 더 오랜 시간 찌고 더 얇은 조각으로 말린 인스턴트 귀리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가공 정도에 따라 혈당 지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가공된 귀리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틸컷 귀리의 혈당 지수, GI 지수로는 41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품에 속하지만
압착 길이는 GI 지수 55로 중간이고, 인스턴트 길이는 GI 지수 83, 매우 높은 식품에 속합니다. 또한 백미는 GI 지수가 88, 식빵은 GI 지수가 95인 것을 보면 인스턴트 길이가 백미나 식빵이랑 거의 맞먹는 수치가 됩니다. 이것으로 볼때 우유에 타서 바로 먹는 귀리 시리얼이나 인스턴트 귀리는 첨가물까지 있어서 혈당을 올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리를 다이어트용으로 제대로 먹으려면 통귀리를 밤에 불려놓으시거나 압착귀리로 만든 오트밀을 두유에 넣어 전자레인지에 불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정량은 오트밀 40g 정도에 두유 180에서 200ml짜리를 넣어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귀리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케르세틴은 뇌와 신경을 보호하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귀리에 없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귀리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뿐 아니라 심장 건강, 장 건강을 증진하고 당뇨병 위험을 줄여줍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사과의 산도 때문에 사과 먹기를 꺼리게 되는데요. 귀리와 함께 먹으면 귀리의 섬유질, 베타글루칸이 사과의 과당을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 간에 무리를 주지 않을 뿐더러 사과의 산도를 중화시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도 무난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귀리를 먹을 때 계피와 함께 먹으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계피에 있는 화합물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유발하는 타우라는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귀리의 항산화 성분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서 귀리에 계피가루를 뿌려 드시면 더욱 강력한 치매 예방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피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카시아 계피, 실론 계피가 있는데 계피를 드실 때는 카시아인지 실론인지 꼭 알고 드셔야 건강에 해가 안 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확인하시면 더 좋은데요. 보통 실론 계피는 인도나 스리랑카가 원산지로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게 맛도 부드럽고 건강상 더 좋습니다. 카시아 계통 계피는 베트남이나 중국산으로 간 독성을 유발하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꼭 하루에 한 티스푼 권장량을 넘지 않게 드셔야 간에 해가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귀리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으로 지어 먹는 것이 귀리에 좋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가장 먹기 좋고 편한 방법인데요. 취향에 따라 보리나 현미를 넣어 같이 드시면 좋은 영양밥이 비율은 쌀이 8이면 귀리 2로, 8대 2로 드시면 되고요. 무리가 없으시면 7대 3으로 늘리셔도 됩니다. 귀리를 불리는 시간은 국산 귀리일 경우 1시간 정도 불리는 게 거친 식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취향에 따라 불리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밥을 지을 때물 100ml에 소주 20ml를 넣어서 이제 밥을 지으면 소주의 알코올로 인해서 귀리에 항산화제가 더 많이 배출되고 식감도 부드러워진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귀리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설사, 배탈 등 소화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리에는 퓨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과다하게 섭취하면 통풍이나 신장결석 등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과도하게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귀리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귀리의 효능은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및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숙면 및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또 빈혈 및암 예방과 치매 예방,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있었습니다. 귀리랑 먹으면 좋은 음식은 사과와 계피가 있었고, 귀리를 먹는 방법은 귀리밥과 귀리영양밥, 귀리차, 통귀리 시리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아본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서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